2023년 11월 29일 탑 글로벌 통합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수 송도탑 모토 세일즈 마스터 조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을 모레면 벌써 12월인데요. 2023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장님들의 올해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실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원 제창으로 시작됩니다. 모두 구호에 맞춰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제창, 준비! 야,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국회 법회에서 서며 성신을 만성이 섬긴다. 섬긴다. 자, 섬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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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오늘도 통역과 스텝으로 힘써 주시는 사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열정 많은 우리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먼저 133 활동 스피치를 하실 이재만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만 사장님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박성경 사장님과 함께 부부사업자로서 즐겁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 서재영 총장님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재권유받고 모든 시스템에 승차하여 에린이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고 계십니다. 이재만 사장님의 133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33 활동 스피치를 하게 된 대전 탑 소속 남양주에 거주하는 에린이 사업자 이재만입니다. 저는 현재 그 건강식품 관련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 초, 현재 저의 가장 위의 스폰서이신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을 통하여 6년 전에 처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사업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스피치 주제는 133 활동인데요. 사실 아직은 133 활동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한주 나름 활동한 그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평소 그 낚시를 같이 다니는 친구 같은 동생과 함께 포천에 위치한 그 낚시터로 낚시를 갔었는데요. 이 친구는 지난달 그 회원 등록은 그 와이프 이름으로 했고 또 자가 소비도 있었습니다. 낚시 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와이프가 몸이 좀안 좋다 하길래 제가 해모임하고 진코인 낫토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주문을 하려고 하길래 이왕 먹는 거 꾸준하게 3개월 정도 먹게 하고 너도 그 진코인 낫토 먹으라고 권유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해모임 내상자하고 진코인 낫토 두 통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주문 이렇게 완료 후 제가 주문 어한걸완그 완료한 걸 확인 후에 바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하나 너 5년 후에 정년퇴직하잖아. 그런데 5년 후에 네가 받는 연금만큼 아니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니? 했더니 친구 왈, 물론 관심은 있지.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참고로 이 친구는 노동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사무관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그 수당 체계에 대해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수당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사업 설명은 나중에 집으로 네 와이프랑 초대해서 정식으로 할게. 그리고 더 이상 애터미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애터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더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는 또 역시 낚시를 같이 다니는 후배를 집으로 오라 해서 여차저차 형수랑 함께 애터미라는 사업을 시작했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현재 그 자동차 영업을 2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영업 부진으로 그 투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름 제 생각에는 그 애터미 사업의 어떤 비전만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사업 진행이 좀 빠를 거라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예비 사업자로 점을 찍어둔 상태였는데요. 웬걸 애터미 사업 애터미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사업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 제가 네트워크 사업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주위에 단 한 명도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아메이도 그렇고 애터미도 그렇고 끝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간에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이 애터미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확하게 나한테 판단을 좀 해주라. 한 달에 한번 큰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지고 또 스폰서 한 분만 만나봐달라 했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12월 저 오롯에서의 그 서세스 아카데미와 저희 그 성공한 스폰서님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어떤 강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애터미 사업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구나. 애터미로 성공한 많은 사업자들을 보여주고 또 서세스 세미나의 그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된다면 그 강한 부정이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고요. 지난 일요일 그 분당탑에서의 사업 그 강의 내용 중 박태숙 총장님의 그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그 각자의 그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저의 애터미 사업에서의 나의 성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여러 스폰서님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만 사장님이 에린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생활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전달하시고 또 강약 조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이지만 사장님의 성공의 확신으로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품 감동 스피치입니다. 먼저 엘리 사장님은요. 하와이 마우이 미용실에서 네일텍과 IRS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며 현재 하와이 탑센터에서 스폰서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부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미세일즈 마스터이신 엘리 사장님의 제품 감동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영어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Aloha! My name is Ali Peralta, semi-sales master from Hawaii Top Center on Maui. When I was asked to talk about a product, the only thing that popped up in my head was Himohim because it totally changed my 저는, life. 저는 하와이에서 사는 알리이고 저는 애터미를 생각하면 해모임만 먼저 생각났습니다. One day, we decided to take a trip to California to visit my parents, and we had to go because my daughter was begging us to take her to the Disneyland. I work in a beauty salon, so in order for me to take these vacations, I gotta cram my schedule, and that meant I had to work 7 days straight, long hours, so I could make up for the 2 weeks that I would be gone. Do you have kids? My vacation does consist of sitting by the pool, sipping cocktails. Wherever we go, we wanna do as much as we can so she can see everything. So normally, I do about 5,000 to 7,000 steps a day, but in California, I was doing 15 to 25 steps a day. So after the fourth day, I just couldn't wait for this vacation to be over. And altogether, one morning, I saw my parents taking Himohim because I sent it
because my dad was in remission from pancreatic cancer. And I said, oh my God, that's what I need. So can I have one? And I took one that morning, and then I took one in the evening. And then that evening, I noticed that I wasn't as tired as the other days. And from then on, my husband and I took every single day during that trip. And normally on the flight back, we would say, oh my God, we need a vacation from this vacation. And, you know, but this time, we didn't say any of that. And my boss was shocked to see me walk into work all happy and relaxed. She knows how easily I get tired, and normally I return to work half dead. My face would break out like crazy. I would have canker sores, cold sores all over, but this time I didn't have any of that. It truly was the miracle, and felt like Himohim was the youth elixir that only existed in the myth. Ever since the trip, my family and I had two COVID that happened that I was sick the first time really badly, but the second time, I didn't get sick at all. And I'm grateful because I was the only one that was taking Himohim, and I truly believe that's what helped me not to get sick from COVID the second time, even though all my family members were down. What else? My stomach problem disappeared. Chronic fatigue got better. I can go on, and I gotta take up this whole Zoom meeting to tell you how much it changed my life. If you are taking Himohim, please continue taking it. And if you are not, please consider taking it as soon as possible, even though you are in good health. So when you get older, you can really enjoy life. I've seen so many people, like a lot of my clients, they are retired, but they can't enjoy their life because they are health issues. Even if you have money, everything, you have the time, if you're not healthy, then you can't enjoy. So thank you for listening, and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벨리 사장님, 벨리 사장님, 저기 한국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요약해서 짧게 한국말로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어리다는 핑계로 그때 제가 30대였었어요 가지고요 처음에. 그래서 히모임을 먹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만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췌장암 하시고 나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LA를 이제 놀러 가게 돼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빠 거를 빼서 먹었어요. 그래서 빼서 먹고는 그랬는데 정말 피곤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로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제가 막 얼굴에 여드름도 피고 막 입에 아파가지고 입 안이 헐고 그러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번 여행 때는 없었어서, 그래서 히모엠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위염 같은 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심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위염을 앓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히모엠 먹으면서 그런 것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요. 우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는 진짜 많이 건강해져서,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엘리 사장님께서 해모임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감동이 또 지역도 또 인맥도 다 넓게 전달되면서 사업에도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품 감동 스피치를 하실 최영란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미용실 운영 중이시며 스폰서이신 이미순 판매사님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 둘 제품을 애용하다가 회장님의 영상을 듣고 회장님의 생각에 반해 이제는 미용이 부업이 되어 애터미를 열정적으로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제품 감동이 있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최영란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형 박태식 총장님과 김영준 정우영 본부장님 산하 대구탑에서 애터미를 만나 건강해지고 또 예뻐지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최영란입니다. 앞에서 스피치해 주신 엘리 사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언어만 다를 뿐이지 정말 감동이 동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도 본업을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애터미가 본업 처럼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년 전 제가 이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되었고 통증이 너무 많아서 참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생활을 하던 중에 같은 교회 권사님 이미순 수포터님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모임이라는 이름은 미용인들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면역제라고. 그래서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애터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실 거절을 하고 해모임 한 통만 갖다 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이제 하루 네 포씩을 꾸준히 먹던 중에 일주일 지났을 때 밤 11시까지 제가 싱크대 앞에서 왔다 갔다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둘째 딸이 엄마 왜 이렇게 쌩쌩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 모습에 제가 놀랐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을 잘 자고 제가 잠을 한 잠만 자면 통증으로 잠을 못 잤었는데 잠을 깊이 잘 수 있었고 피곤함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직업병으로 위가 쪼이고 이제 위 경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그날부터 그날은 이제 묵직할 정도였었는데 오늘 안 먹어도 되겠다 한번 안 먹어보고 아프면 내일 먹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3년째 제가 위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해모임은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호감을 갖게 되던 순간에 이미승 스폰서님께서 상위 스폰서님, 대전에 계신 스폰서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미용실에 모시고 오셨는데 두피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미용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이렇게 저렴하고 효과 좋은데 싼 제품을 제가 본 일이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고 바로 좀 하던 걸 하시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제 고객들에게 바로 해드렸더니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소비자 중에 손님 중에 한 분이 파트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품에 감동을 받게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신 조원영 사회자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제품에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이제 회장님 강의를 하나씩 듣게 되었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지상 사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사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사업처럼 느껴져서 여기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화요일마다 센터 지금 현재 저희 팀장님이신 김향숙 팀장님의 미용실인 센터에 매주 화요일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애터미 공부를 하러 간다고 이제 따라다녔는데 김장을 하면서도 팩을 발라놓고 김장을 해서 하면서 그 316 스텐 처음 봤습니다. 316 스텐에 5.5mm 거기 냄비에 수육을 해주셨는데 무수요리였습니다. 물도 하나 안 들어가고 근데 너무 맛있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냄비 꼭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제가 스테인 냄비를 거의 종류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런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건강해지고 또 사업도 하게 됐고 제 노후를 준비하게 됐고 지금은 얼굴도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사진과 지금 저의 현재의 사진이 너무 다를 정도로 저희 손님들이 느낄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6종 에솔트 또 이브닝 케어 더페임 전 제품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말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의 애터미를 알게 되고 또 존경하는 회장님을 만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스피치를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란 사장님 제품 감동으로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사업의 비전까지 보셔서 지금 애터미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업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최영란 사장님의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석세스에 참석하신 감동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숙 팀장님은 현재 하와이의 마우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하와이 탑센터를 설립하신 리더이십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최근 파트너분들과 함께 한국에 오셔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숙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저기 하와이 탑센터의 그 현숙 에지튼입니다. 제가 항상 어디서 하와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큰 화제로 인하여 당신 하와이 어딥니까 하면은 그 불란데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다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진짜 여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갖고 이제 힘든 상황인데도 우린 지금 열심히 이제 꿋꿋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아토미를 쓴 거는 미국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아토미를 제품만 썼죠.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제가 리타이어 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지금 제 나이가 한 달만 있으면 이제 69세예요. 이것도 만 나이라고 그러나 이제 한국 나이를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지역 조건이 세미나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미팅 참석해라 센터에 나와야 된다 세미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본 조건인데 이 세미나 참석하는 게 굉장히 여기에서는 힘이 됩니다. LA로 미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로 6시간 반을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 6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호텔에서 자면서 그 석세스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은 그 경비를 가지고 조금 붙으면 달러도 지금 좋겠다. 한국을 가자. 그리고 한국에 원래 원대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잘하면 1년에 두 번 아니면 1년에 못해도 한 번은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봄에는 벚꽃 필 때가 좋고 가을에는 단풍 우리는 구경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 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갔다 온 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우리 김나희 국장이 김나희 국장 이름 바꿨죠. 굉장히 뭐 하신데 이제 우리 같이 가서 이제 한 사람은 지금 저도 제가 항상 한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 왔고 한 분은 하와이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한국에서 왔고 그래갖고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우리 저기 방향 보면 이렇게 바람을 맞고도 가자 하는 식으로 이제 포즈도 잡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우리 다운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열리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즐거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재밌었어요. 사무실에서 막 공 있는 데 가서 놀고 아니면 농구 연습하다가 앉아서 볼 던지고 또 이거 뭐 옛날에 그 뭐 1, 2, 3, 4, 5 그려갖고 하는 그 동시로 돌아가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뭐 골프 파팅 그린도 있더라고요. 연습하는 데 있고 그네도 타고 이렇게 즐기면서 이제 회사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이제 다 보여줬죠. 이렇게 회사가 본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을 하고 세계에서도 원하는 데다 이제
그 보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너무 이제 감격받았는데 여기 하나는 여기 일본에서 왔으니까 자기 나라 여기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찍었고 이제 그 총장님하고 이제 우리 병인 여기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이렇게 즐겼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왔는데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하자 해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더 이제 해갖고 내년에는 4월 달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벌써 참석하게 비행기를 다 끄는 상태인데 지금 3명이 가기로 했어요. 일단은 저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즐겨가며 그래서 그러면 일본도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일본 파트너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서 같이 온천을 가든 어디 가면서 이제 파트너를 모여서 페이셜을 하면서 더 이렇게 다져가면서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도 가서 이제 우리 일본의 그 사업자들 이제 만나서 또 미팅도 해가면서 이제 즐기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한국도 보여주고 이제 시간 있으면 이제 분당 탑센터 거기 메인도 좀 한번 가볼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쪽에서는 집도 잃었고 좀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런 상태에서 또 여긴 또 사는 사람들은 또 살고 이제 그런 상태고 이제 관광도 지금 수입이 이제 그 주로서는 이제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겨나가고 이번에도 이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또 세미 세이즈 마스터에도 이제 진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거미라든 얘기를 좀 했는데 거미하고 꿀벌하고 이제 개미 얘기를 내가 좀 이제 어디서 들어갖고 이제 많이 써먹고 있는데 거미 같은 거는 그냥 어때요? 그냥 거미집만 쳐놓고 그냥 물건만 오기를 저기 뭐 먹이만 들어오기 바라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개미는 일을 하는데 자기 가족만 위해서 열심히 하고 너무하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고기만 뭉쳐서 그냥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관계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꿀벌을 보면은 이 꿀벌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죠. 꿀벌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게 꿀벌은 그 꽃가루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꿀벌 같은 사람이 돼서 열심히 더 전달하려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이제 더 뛰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 사업을 해서 잘했다. 내가 지금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코비드 때도 갈 데도 없고 힘들 때 우리 진짜 열심히 여기서 일했거든요. 할 일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열심히 해서 그 바람에 그래도 이렇게 불이 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제 꿋꿋하게 이제 지금 갈 수 있는 건데 참 내가 이거 지금 리타이어 해가지고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100세까지 살잖아요. 살려면 더 건강식품 먹고 더 우리 미용 관리하고 그럼 더 오래 살려면 뭐하고 살았겠냐. 내가 진짜 아톰 만나서 잘해서 진짜 꿀벌같이 일해야 되겠다. 꿀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 뜻을 한번 보세요. 그 우리 리타이어 했다 그러는데 이 리타이어라는 말은 또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하나는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것도 리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새 타이어로 지금 갈아 끼고 더 열심히 새 타이어를 꼈으니까 더 달려가지고 제가 팀장 아니 국장 도전을 코빅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아직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단단히 다져서 내년에는 꼭 이제 국장을 이르려고 지금 이제 세계로 진짜 리타이어 해가지고 열심히 뛰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김현수 팀장님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꿀벌처럼 전 세계 애터미를 전달하시면서 꼭 내년에는 국장 도전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스피치하신 사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좌, 둘, 우, 둘.
핵심을 콕콕 집어주시는 애터미의 인기 명강사이시자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의 저자이신 행복한 성공자 로얄 마스터 서재영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서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우, 안 해주시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또 스피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현숙 팀장님의 이제 꿀벌하고 요 이야기가 참 이제 좀 인상에 남네요. 그 정말 꿀벌처럼 우리가 제품도 많이 전달하고 또 사업 전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개미처럼 PV도 많이 모으세요. 개미처럼. 그리고 거미처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시스템 소득을 얻는 그런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 가지고 그 요즘 이제 한국도 힘들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은 이제 그 금융위기도 오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애터미 사업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비즈니스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크게 좀 덜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미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내가 생각하던 것 이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한 8, 9년 정도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여. 아, 이게 저분들은 이제 뭐가 부족해서 조금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사자는 안 보여요. 정말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 당사자일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담을 통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스폰서님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현실이 돼.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게 깨달아지고 하면 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빛이 보이는 거죠. 그 작은 빛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시스템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직을 확장시키는 노하우, 그게 이제 드라이빙 뎁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글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글로벌로 우리 사장님들 오시니까 한글하고 또 영어하고 몽골어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PPT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도 이제 거미가 있죠, 거미. 거미처럼 이렇게 거미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글로벌로 이렇게 이렇게 짜놓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이제 거물을 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무슨 거물이냐?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의 거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거물을 짜는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의 핵심인데. 근데 이 거미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이 쫙쫙 잡혀가지고 거미줄을 짜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추는 사업인데 자 좌라인하고는 뭐가 맞아야 될까요? 네, 우라인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좌라인도 내 거고 우라인도 내 건데 어떤 분들은 좌라인은 스폰서한테 맡겨놓고 우라인만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되겠죠. 자, 소비자하고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네, 사업자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소비자의 수가 월등히 많고요. 사업자의 수는 적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자가 많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품 하나만 쓰고 또 제품 조금 쓰고 또 석세스 아카데미 한번 갔다 오고 하면 사업자래. 그리고 뭐 한번 한두 번 이렇게 시스템에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나오고 이러면 사업자래. 아니거든요. 예.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는 사업할 수 있는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결단을 일단 내린 사람입니다. 그 결단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결단이 없다 그러면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소비자로서 기대 수준이, 그러니까 소비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소비자로서의 기대 수준을 가지시면 되는데 우리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스폰서분들이 야 사업자 나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보면은 소비자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사업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분들은 사업자로서 어떤 큰 성공을 하기는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직급하고 뭐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수입이 맞아야 되겠죠. 이 직급과 수입을 맞추는 게 최종 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좌우를 왜 맞춥니까? 소비자와 사업자를 왜 찾습니까? 왜 균형을 맞춥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급 상승을, 그죠? 직급 상승을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또 원하는 거예요. 이 수입은 그냥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추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식대로 그냥 애터미는 이런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하면서, 나가는 걸 보고, 이제 마이웨이라 그러죠. 자기 혼자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왜 안 되냐, 그러는데,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춰서 가셔야 되는데, 그 위주로 그렇게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짜면 삐뚤빼뚤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그죠? 그러면서 부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럼 좋다 이거죠. 우리가 성공자들도 많고 애터미에서 정말 숫자로 봤을 때 거의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많죠.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비교할 정도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제가 제품 비교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애터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신제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죠? 마케팅 플랜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보면 다른 네트워크 사업하고는 그러니까 조금 퀄리티가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죠. 다른 사람은 다 성공했는데 내가 성공 못하면 그건 뭐 의미가 없죠. 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거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디가 더 빠를까요? 급빛차가 같기에 도착 지점에서 순간 속도는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속도는 굴곡이 있는 궤도가 더 크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굴곡이 있는 삶이 평탄한 삶보다 목표에 더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If I put a piece of paper and then try and put a turtle on top, the paper cannot support the turtle. If I take another piece of paper, fold it up, place it over here, and put the turtle here, it can support the turtle. Imagine that this is your life journey. Your life journey is not a straight line. It is not always smooth sailing. You will encounter problems that will turn your life upside down, inside out, and then it will create all these foes. But this problem will make you stronger and help you go the distance to achieve your goal. 네,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그냥 승승장구했을 거야, 그죠? 승승장구했을 거야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TV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굴곡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고 파산, 그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순간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면은 그냥 성공자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역경, 이런 곡선 구간을 탈출을 했다는 거죠.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성공은 그냥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다 합격이고, 뭐든지 다 돈을 벌어야 되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로는 성공이 안 되거든요. 예. 애터미도 마찬가지. 애터미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다 돼야 된다. 또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성공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섣불리 덤볐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갇혀가지고 못 헤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성공자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죠? 여기 빠져나오기 위해서 좋은 도구와 상담도 하죠. 자, 이 차이, 이것 때문에 성공자들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자 실패자도 빠지고 성공자도 빠지는데 성공자는 빠져서 나온 다음에 절대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애터미도 마찬가지.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펼칠 수 있는 건데 자꾸 똑같은 어떤 실수나 똑같은 어떤 여기에서 못 헤어나고 하면은 거미줄이 작거나 아니면 거미줄이 부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 번 사업이 성장하지 못할 때, 이때는, 나는 왜 안 될까? 그만둘까?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돌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을 이잖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못한 네트워크를 가졌을까를 봤을 때, 이걸 외부로 돌리기 시작할 때, 해답이 없어요. 왜? 거긴 안 변하거든요. 스폰서 때문에, 스폰서 안 변합니다. 파트너 때문에 파트너 안 변해요. 환경 때문에 뭐 금리 때문에 금리 안 변합니다. 3년 5년 돼야 돼요. 예.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고쳐져요. 똑같아요. 구덩이에 들어있으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께서 나를 점검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성공자들이 그랬어요. 나를 점검하는데 뭘 기준으로 보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책에 있는 세븐 코어를 점검하자는 것이죠. 세븐 코어 다 아시죠? 그죠? 제품회용, 미팅 참석, 소비자 만들기, 사업 설명, 후원, 상담, 리더십 복제인데, 제품회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 제품 쓰고 있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품을 사용하는 거하고 애용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열광을 하느냐, 그죠? 열광할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소프라킨 대신에 우리가 루바브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 제품이 또 하나 더 나오는구나. 하나 사 먹어봐야 되겠다. 이건 소비자죠.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다르지? 이 제품과 시중에 있는 제품이 뭐가 우리 애터미 제품이 어떤 가성비가 있을까? 뭘 핵심적으로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 그 제품을 내가 먼저 먹어보고 효과를 먼저 보고 비포 애프터 찍어가지고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제품 애용입니다. 그런 제품 애용하는 제품이 최소 그죠? 인생템이 애터미 내에서 지금 500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30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품목별로. 그죠? 리빙, 헬스, 그죠? 그리고 두피, 바디, 그죠? 건강기능식품 이런 군별로 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어떤 그 특기에 따라서 그죠? 이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품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스타트를 할 때 제품 애용에 대한 결단을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해모임 하나 한두 개 먹어보고 집에 있는 뭐 한두 개 바꿔보고 너무 좋대. 그리고 애터미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써주기를 바라요. 나한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러 다녀요. 나는 제품 애용이 별로 없어. 몇 개밖에 없어. 여러분 이 숫자를 늘리라는 거죠. 숫자도 억지로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업자라면은 30개에서 50개, 50개에서 100개로 계속 늘려가셔야 소비자가 만들어집니다. 소비자는 내가 말빨로 파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제품은 우리가 말로 파는 게 아니라 말이죠. 회장님이 애터미 사업은 팔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팔러 다니는 게 아니면 뭐예요? 나한테 파는 거라고. 나한테 팔면 뭐예요?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그게 자산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사업의 원천입니다. 저는 요 1번과 2번을 제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1번과 2번이 되시면요. 3번, 1번이 되면 3번이 돼요. 제품 외형이 되면 소비자는 만들어져요. 만들지 말라 그래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왜 소비자 만드는 게 힘들어져요? 소비자가 별로 없어요. 제품 외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00번 이야기를 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변하고요. 내 파트너들이 안 사줘요. 소비자들이 거절해요.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내가 바뀌면 되는데. 그죠? 사업 설명, 후원, 그죠? 미팅 참석하시면요. 막 입이 건질건질해요. 애터미 이야기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죠? 이재만 사장님, 지금까지 제품 회원 미팅 참석 충분히 박성경 사장님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고 싶잖아요. 애터미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그죠? 이거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 후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애터미 사업은 1번, 나의 인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다. 2번, 남의 인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다. 어떤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2번이 99%예요. 2번이 99%. 이걸 모르고 내 인맥으로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지수가 낮은 거예요. 네트워크 지수가 낮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애터미 사업에 대한 핵심 본질을 모르고, 그죠? 내 인맥으로만, 내가 달아놓은 사람만 내가 후원하고, 스폰서나 파트너분들의 인맥은 남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생각을 안 바꾸면 전부 다 내 인맥고 깔짝깔짝 그 주변에 있는 몇 명 외에는 그냥 후원도 안 해. 그냥 그 남의 이야기야. 자기한테 포인트 올라놓는다든. 이 생각이 바뀌시면 무궁무진합니다. 인맥이 없어서 사업 못해요? 아니요. 그거는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자, 생장점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잡고. 또, 자, 사업 초기의 생장점은 누구냐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 파트너 중에서 아니면 내가 알려준 사람들의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이분은 제품을 한 개라도 좋아해요. 매니아야. 물티슈 매니아야. 매니아야. 그런 분이 사업 초기 생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개받다 보면 사업적인 생장점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알려드리고 세미나 한번 초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공 시스템을 자기가 알아서 그냥 딱 연결이 돼요. 유튜브도 많이 들으시고 석세스 아카데미, 리더 미팅, 또 라인 미팅, 또 원데이 세미나 이런 데 회사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미팅, 스폰서들이 추천하는 그런 미팅은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빠지시는 분들이 자기는 연결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헐렁헐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전기 안 흘러요.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왔는데 세미나에 왔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바깥에 배회하고 있고 그거는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예, 몸만 온 거지 정신은 딴 데 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시스템이 연결 안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분이 누군가를 찾으시는 사업 초기 생장점 찾으시고 요 분을 찾아야 요 그 다음에 사업적 생장점이 커넥팅이 돼요. 사업적 생장점이 나온 분들을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 찾으시면요. 그분 통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좌돌 우돌 되는 거예요. 좌돌 우돌 되시면요. 세 명까지 늘려보세요. 그런 분. 그럼 3, 3. 좌 3, 우 3, 자기까지 해서 세븐코가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 3, 우 3 본인 해서 끊임없이 복제해서 나가시다 보면은 성공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조수길 총장님이 계셨어요. 이 조수길 총장님이 그 글로벌 탑센터에 이제 황명순 이재우 로얄 마스터를 이렇게 후원하셔가지고 지금 총장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 이 인맥이 조수길 총장님의 인맥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일단 친구를 만나요. 조수일 총장님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의 군대 상관이 있어요. 친구의 군대 상관이야. 전혀 뭐 조수일 총장님은 전혀 모르는. 근데 이분의 산악회 멤버가 황명순 이재우 총장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했겠어요? 예, 드라이빙 뎁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하신 분들 우리 로얄클럽 이상
그죠? 또 리더스 클럽 이상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그냥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원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총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드라이빙 뎁스를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인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친구분을 소개시켜줬대요. 그 친구분한테 또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또 소개시켜주세요 하니까 자기 인맥 없어서 며느리를 소개시켜줬대요. 본인의 며느리. 그 며느리한테 또 가가지고 커피숍 하고 계셨는데 이분한테 또 가니까 이분이 자기 사람 소개 안 해준다 그러다가 한번 딱 소개시켜주신 분이 자기 사촌언니인데 호주에 계시는 사촌언니를 소개시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친구의 며느리의 사촌언니가 지금 호주에서 국장님이에요. 호주에서 이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빙 뎁스예요. 이걸 믿고 후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못 믿고요.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는 그냥 소비자야. 아이고 이 라인은 안 되겠네. 냅둬. 말아버려. 그러면 사촌언니는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친구 시큰둥해. 아이고 나는 애터미 안 해. 군대 상관 했는데 야 그런 거 왜 하냐? 그럼 말아버려. 그럼 산악회 멤버 안 나왔겠죠. 그죠? 자, 이거라고요.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절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절하신 분들 버리시면 안 돼요. 거절 명단 작성하고 거절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미팅하세요. 매일매일 만나라는 게 아니고 한 달 아니면 두 달, 아니면 뭐 뜸하게 한 석 달, 그죠? 그러면서 한 번씩 톡톡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백만갑 하시죠? 개보도 백만갑 해보세요. 옛날에 달아나왔던 사람들 있죠? 쭉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보세요. 분명히 또 나옵니다. 자, 후원할 때는 소비자 후원과 사업자 후원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제품만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빈깡통이에요. 본인이 제품 체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고 사업 이야기만 하고 너무너무 큰 빅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매출도 빈약하고 본인이나 직급 뭐 도전하거나 유지할 때는 힘드는 거죠. 자, 제품만 또 팔러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포인트 올려야지. 야, 뭐 무슨 시스템이냐. 그러면서 하는 둥,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억지로 그냥 스폰서들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오기는 오는데 정신은 딴 데 갈려요. 누구한테 어떻게 팔까? 누구한테 어떻게 제품 전달할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품을 전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제품만 팔러 다니고 사업 설명이나 초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설명이나 초대를 안 하다 보면 입이 딱 굳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사업 설명이나 초대를 하면은 이 제품 쓰시는 분들이 도망갈까봐, 그죠?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 확신이 없어. 사업 설명이나 초대를 해야 사업자가 생기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제품만 팔러 다니다가 나 언제까지 이거 팔러 다니는 끝까지 팔아야 돼요. 예, 끝까지.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나 초대, 요런 이 시소를 수평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수평. 자, 후원 시 스폰서 파트너 간에 가장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맡기지 마세요. 좌측은 스폰서님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우측은 내가 할게요. 여러분 맡기지 마세요. 자, 좌측에 스폰서님 달아줬어요. 내 밑으로. 아, 그럼 스폰서님 인맥이니까 스폰서님 알아서 하겠지? 맡기지 마시라니까요. 스폰서님 저분 누구세요? 새로운 누군가 달렸던데? 누가 이렇게 회원 가입됐던데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저한테 소개만 몇 번 시켜 주시면 제가 바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폰서예요. 여러분들의 인맥 중에서 내가 쭉 만나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알려줬는데 좀 시큰둥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할 야 애터미 뭐 잘 되냐? 나 그래도 뭐 한 몇백 나와. 아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그럼 야. 그 좀 돈 되냐? 나도 좀 할까? 해가지고 덥석 누군가 할라 그래. 여러분. 누군가 할라 그래. 그러면 이제 막 사업 할라 그러죠? 그러면 자, 인맥이 있어요. 내 명단인데 이걸 누구한테 붙여주겠어요, 여러분?
자, 스폰서님 달아줬으니까 스폰서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사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6개월, 1년, 2년, 3년을 쭉 봤을 때 맡겨버리는 사람한테 달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달아주죠. 왜? 내가 고생해야 되니까, 나 혼자.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달아주겠어요? 스폰서 열심히 하는데 스폰서님 누구 나오면 정말 누구 맨날 뭐 어디서든지 나오면 나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추운 40도 되더라도 나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달아주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인맥이 계속 몰려요. 왜? 스폰서분들이 많잖아요. 오, 저기 달아드리니까 잘 키우네. 계속 달아드린다니까. 이게 성경책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있는 사람한테 더 몰리게 돼 있습니다. 맡기지 마세요. 맡기는 순간에 다 알아채요. 스폰서님들도 다 알아채고 파트너들도 다 알아채요. 이분은 그냥 자기 인맥만 생각하고 그냥 또 한쪽만 하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애터미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빨리 변경하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자, 미워하는 감정에서부터 싸우는 건데요. 미워하는 게 왜 생기겠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그분이 교만한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팀장인데 내가 국장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이렇게 후원하러 가져온데 대접이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거, 그죠? 사소한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그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꼬투리 때문에. 그것도 다 있잖아요. 마귀들이 주는 우리가 사업을 성공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거라고요. 싸우게 되면요, 네트워크는 찢어집니다. 네. 싸우게 되면은 그냥 네트워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잘못은 빨리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폰서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흥분돼가지고 막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만 미안하다 그러시면 돼요. 이 잘못을 인정 못하시는 분은요, 절대로 화해가 안 돼요. 미워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죠? 미워하고 싸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잖아요. 잊혀진다 그러면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아, 그때 우리가 왜 싸웠지?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왜 싸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부분은 내가 좀 미안했어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지는데 절대 인정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 서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자. 어떤 분이 하도 저 파트너가 밉고 저 파트너 왜 저런 식으로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따위 말을 하고 대들고 밉게 말하고 그래서 아우 진짜 막 속상해 죽겠다. 이래가지고 사장님 그러면 저 파트너분하고 끝까지 못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장님 쓰세요. 이분하고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어디 가든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제가 딴 데로 정말 잘하실 분한테 옮겨드릴게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꼬리 싹 내려요. 여러분 1번, 2번, 3번 하시면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해요. 저 이 라인에서 저 스폰서님하고 못하겠으니까 좀 옮겨주세요.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와요. 파트너분들이 오셔요. 옮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거나, 그죠?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꾸준한 시스템 참석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를 하셔야 돼요. 생각 변화. 누구 변화? 저 사람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셔야 됩니다. 자, 요건 좀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 성공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예요.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무대에 서는 걸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뭐 스폰서 잘 만나서 뭐 해서 잘 됐겠지 천만에요.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직급 도전해서 왜 인피를 대고 단장 되고 뭐 이렇게 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자, 부러운 거는 좋아요. 근데 올라갈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나 꼭 올라갈게. 언제? 그죠? 내년에. 내년에. 3년 뒤에. 2년 뒤에. 그런 목표를 세워야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목표 없이 한다? 그냥 소비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Never, never give up. 네. 제가, 애터미 사업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시다가, 라인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이걸 못 보고 막 돈이 급해가지고, 뭐 남편이 뭐 어떻게 됐어요. 뭐 가정에 뭐 돈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애터미 사업이 조금 되고 있는데 있잖아요. 한 100만원, 200만원 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수입도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 제가 알바 좀 할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있었어요. 그러면요, 애터미에서 100만 원 나오고 다른 데서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벌겠다라고 생각하죠.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그죠? 죽기 살기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은 그때는 계속 돈이 나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언제적 상황이냐면은. 좌삼, 우삼, 그죠? 이런, 리더분들하고 같이 이게 딱 구축이 됐을 때, 세븐과 완성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한눈 팔면요, 길을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경주마가 이걸 왜 해놨어요? 이거 빼면요, 딴 데 신경 써느라 빨리 안 달려요. 딴 데 신경 쓴다고. 그럼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기에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성과 내는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에서 나만 안 되는 것 같다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성공할 결단을 제대로 하면서 7코어를 통해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갖고 진짜 사업자가 되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총장님의 강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총장님의 강의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진정한 성공자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의 10계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하면 큰 소리로 성공의 10계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하나. 나는 매일 센터 꼬리를 잡고 간다. 둘. 나는 센터 시스템과 시스템에 참석한다. 셋. 나는 비판하지 않고 칭찬만 한다. 넷. 나는 스폰서와 매일 한다. 다섯.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된다. 여섯. 나는 약속시간 10분 전 도착한다. 일곱. 나는 권해주체를 한다. 여덟.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아홉. 나는 애터미가 된다. 열. 우리는 모든 비용을 같이 페이한다. 탑. 파이팅.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글로벌 탑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